안녕하세요, 렘넌트 여러분. 2022년 5월 1일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드려요. 어, 이번 주에 영상 문제로 인해 우리 PPT로 다시 한번 말씀을 각이네요. 제목 같이 읽어 볼까요? 스타트.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바꾸는 영적 서밋. 이번 한 주간 세상의 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고요. 하나님의 것 모자의 것으로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씀 각인으로 영적 집중으로 세상을 바꾸는 영적 섬밀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랩넌트 전도학이죠. 제목 같이 읽어 볼까요? 영까지 비밀과 랩넌트의 세상 보는 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신앙의 열 가지 발판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열 가지 비밀과 렘넌트의 세상 보는 눈 입니다. 우리 함께 어, 설원 볼게요. 집중시대 명상 or 묵상입니다. 어, 지금은요 어, 집중시대를 어, 만났습니다. 어, 실제로 학원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전에는 공부 열심히 하고 수학 100점 영어 100점 과학 100점 맞으면 서울대 들어갈 수 있다고 스카이 대 들어갈 수 있다고 라 가르치죠. 근데 지금은 학원에서도 뭐라 하냐면 네가 잘하는 것을 네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집중해라라고 가르칩니다. 예전에는 영수 사과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원도 보내고 또 과외도 받고 그래서 거기에 시험 점수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졌는데 지금은 학원에서도 뭐라고 하냐? 서울대 가는 게 목표가 아니야. 네가 잘할 수 있는 전문성 하나를 발견하면 돼 네가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면 돼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중시대예요 그래서 명상운동이냐 묵상운동이냐인데 랩런트에게 이 싸움이 주어졌습니다 무엇으로 집중할 것이냐 랩런트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잠시 저희가 인터넷만 들어가 봐도 명상운동 얼마만큼 퍼져 있는가 볼수 있어요 우리 애플이나 이런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도 실제로 명상하는 이 부분들을 기업 회사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S전자에서 이 사람을 봤는데요. 어,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냐. 네가 가장 힘든 시간에 너는 뭘 해? 라고 물어봤어요. 네가 가장 힘든 시간에 너는 뭘 해?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명상을 한다 혹은 요가를 한다. 혹은 나만의 이 치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랩런트가 S전자에 들어갈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기업, 큰 기업들도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런 부분을 본다는 거죠. 실제로 그 회사에서 몇달 전에 어떤 사람이 자살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요. 결국엔 문제와 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초점 맞추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명상버스라고 하죠. 회사 앞에 명상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에 들어가서 명상을 해요. 집중을, 나를 비우고 집중을 하는 그 시간들을 가집니다. 근데 명상은 나를 집중하는 건데, 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단이, 사단에게 어, 집중하는 거죠. 사단이 그 영혼을 자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묵상 운동 해야 돼요. 묵상 운동. 그래서 우리 랩몬드들 말씀을 각인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 시간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40년, 40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지금도 공중건세 자본자 사단은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요. 근데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큰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 랩런트들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세상을요, 분별해야 돼요. 정확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볼수 있어야 되는데요. 현실 보는 눈 있어야 됩니다. 사실로 볼수 있는 눈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그 뒤에 진실을 봐야 되고요. 우리는 중요하게 뭘 봐야 되냐. 영적인 사실, 영적인 배경을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모든 일들 속에,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질문해야 돼요. 현실만 볼수 있어요. 문제에, 문제만 볼수 있는데요. 그 문제 뒤에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질문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육신의 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기도 수첩은 이정표입니다. 오늘 하루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냐,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강단은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 모든 방향, 모든 일들을 강단을 통해 이미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 또 학업 속에서도 우리 랩너들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영적인 사실,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단순한 공부를 잘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한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랩몬드들 2, 3, 7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보좌의 천재성을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운동하고 기도 속에서 음악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산업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뭐에 도전하냐 이번주에 하나님의 절대계획에 난 도전한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뭐죠? 237 나라, 237 나라 치유 서밋에 내가 도전한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공부 혹은 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온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재앙, 지옥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육신적인 것 공부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 시대, 237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도전합니다. 아무도 기도 안 하는 그때에 아무도 기도 안 하는 그 시대에 한나가 기도했죠. 그 한나의 기도가 재앙을 막았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내가 해야 되는 것 있어요. 거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교사분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에 와서 내가 해야 될것 정말 강단에 집중하며 말씀 들으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 힘을 얻는 시간 가지고 현장에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금 안에 있는 보호자의 능력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거기에 이번 한 주간 보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랩몬드 전도와 어, 기도인데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말씀 듣는 시간이 능력과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응답밖에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육신에서 벗어나 영적인 집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시험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로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램던트 전도와 기도였는데요 이번 주에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고 내게 능력이 되고 내가 치유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낮에 밤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언약 붙잡고 있는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응답이 봤는데 나도 내가 뭐가 중요한지 잘 몰라요. 나도 내가 뭐가 중요한지 무슨 문제인지 잘 몰라요. 근데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절대 계획과 절대 응답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신에서 벗어나 영적 집중. 이번 주는 특히 일주일 동안 우리 초등부가 집중하자 했습니다. 정말 성교 대회와 우리 후대를 놓고 육신에서 벗어나 영적인 집중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 문제거리 있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 반드시 하나님 전에 승리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서론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집중인데요. 우리 랩런트들 정말 영적인 집중. 이번 한 주가 일주일 동안 우리 각 반별로 또 우리 선생님, 우리 부모님들 함께 집중하는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내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내 영이 살아야 돼요. 아무리 인간이 돈이 있고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살아도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수 없어요.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잘 되는 길입니다. 내 모든 것이 잘 되는 길은 내 모든 삶이 잘 되는 이유 한 가지. 뭐죠?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그 시간. 10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와의 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나. 이번 한 주간 여와의 호 율법을 즐거워한다 했어요.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너무 즐거워요. 우리 랩런트들 즐거운 게 뭡니까? 즐거운 게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집중하는 일이 즐거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과 낮에 하루 종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즐거워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고요. 이사에서 43장에 하나님 나를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부르셨어요. 뭐라 하셨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누구 겁니까? 엄마의 겁니까? 아빠의 겁니까? 세상의 겁니까? 사단의 겁니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가 영적 집중.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 축복 누리시길 기도해요. 그래서 1번에 영적 집중입니다. 말씀 각인, 기도 각인. 될때 증인되어져요. 랩런드 때 무엇을 보고 듣고 하느냐가 그것이 각인됩니다. 내가 많이 보는 거 있죠.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 하루에 많이 하는 것들 있죠. 그게 쌓입니다. 영적으로 쌓입니다. 내가 육신의 것, 사단의 것 계속 집중하고 거기에 계속 1년, 2년, 하루, 이틀 계속 그것을 반복하며 집중하게 되죠. 중독되고 집착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적인 상태인데요. 응답보다 영적 상태,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옵니다.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와요. 무슨 상태? 영적 상태. 그래서 지금 TV의 뉴스에 범죄 일으키는 분들, 범죄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요. 어릴 때 각인된 것. 그런 것들이 다 상태가 되어져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 속에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5분이라도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면 모든 것다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것다 바꿀 수 있어요. 왜냐? 히브리서 12장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니 공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5분이라 집중할 때 모든 것 바꿀 수 있어요. 전도사님 정말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어요. 예배 한번 잘 드렸는데도 우리 랩넌트 때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보호자의 축복이 쏟아지는 시간이 천공과 천사가 동내어지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할 때. 예배할 때입니다. 그래서. 전쟁이에요. 모든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특별히 영적 싸움이에요. 이 영적인 집중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요, 예배가요,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는 시간에 사단이 마음과 생각을 통해 틈타는데요, 이 예배는 전쟁이에요.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그래서 무슨 영적전쟁이냐? 후대와 랩런트를 두고 영적전쟁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후대들 현장에서 흑암 문화에 틱 하면 쓰러지는 우리 랩런트들인데요. 우리 후대와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말 이 보호자의 축복이 전달되어지도록 계속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언약 속에, 말씀 속에 있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시킵니다. 어, 전도사님, 저희 집은 가능합니다. 저희 집은 엄마 아빠가 싸웁니다. 저희 집은 어렵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상황을 내 환경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성취시키는 하나님, 언약대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하나님.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언약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우리 랩런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 특별히 세계 선교대회 있어요. 전 세계 선교사님들과 2, 3, 7나라 5천 종족을 두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제가요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입니다. 그래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 세계 선교대회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금요일날 우리 교사분들도 부모님들도 랩런트들도 우리 한나교회 본당에서 함께 세계 성교 대회를 두고 기도하면서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나 성교 대회 엑스포가 진행되어지는데요. 어, 언제까지냐면 5월 6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우리 어린이 날에도 우리 렘넌트들 학교 안 가고 쉬잖아요. 그때 어, 한번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 한 나라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한 종족을 선택하고. 기도 제목과 선교 비전을 나누기입니다. 알겠죠? 한 나라, 한 종족을 소개한 후에 기도 제목과 선교 비전을, 어, 나누기예요. 그래서, 어, 5분 내외, 어, 동영상으로, 동영상으로 제출해요. 그래서 선교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 가장 누리는 우리 초동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 1번입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지금도요 사실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은 나와 정확하게 함께하세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금 나와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함께하십니다. 모든 상황과 일들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있어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 하노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나가세요. 우리의 일하는 모든 일들, 잘 되고 안 되고 일하는 모든 일들이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with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임만누엘 모든 만남 속에 함께 하십니다. 어 누가 나를 괴롭히거나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게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oneness. 모든 것이 음답 예요. 내가 심지어 실수한 것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고 질문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살리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상을 바꾸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셔서 전 세계와 이3층과 우리 가정과.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 그 사람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보호자의 축복으로 내 옆에 있는 렘넌트 내 옆에 있는 한 나라 한 사람 그 사람이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교 대회에 두고 기도하는데 그성교산님한 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성교산이한 분이 한 나라예요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그 보호자의 축복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축복 누리시길 바래요 393인데요. 성삼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오력으로 공급해 주시는데,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을 더하여 주시고요. 그래서, 어 보좌의 축복 아홉 가지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초월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3초월.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으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역사에 주옵소서, 삼생명 하나님 내 안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게 하소서 내가 생명이 살아나는 게내 영혼이 살아나는 게 먼저입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내가 아무리 돈이 있고 내가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내 영혼이 내가 힘든데 그 돈이 있고 육신적인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하나님 내 영혼이 오늘 힘을 얻게 그래서 에덴의 축복이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임하게 돼요. 그리고 삼 전무 흠으로 나와 교회 현장 살려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노바디에서 에브리 바디에 혼자 있었는데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는 에브리 바디 모두를 살리게 되는 그 축복을 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다 살리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부교역자 시대를 여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삼구삼의 비밀을 내가 누리고 학교, 집, 친구, 또 가족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2, 3, 7에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삼미 하나님과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2, 3, 7의 빛으로 역사의 주옵소서 나와 현장과 교회에 정말 전무후무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시고 삼시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어, 우리 랩넌트 때 하는 모든 것. 5분. 그게 쌓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그 타임이 뭐냐? 서밋 타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나눴는데요.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예요. 남은 자의 기도는요. 아침 기도예요. 정말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 힘을 얻고 학교 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보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목상 기도 집중 우리 랜몬드들393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393 기도하고 학교 갑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력으로 오늘도 나에게 지혜와 집중력과 능력과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순례자의 기도는요 낫기도 예요 어~ 어려움과 또 문제들 어~ 올수 있겠죠 어~ 우리 부모님들 봤을 때 우리 랩런트들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야너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 간혹 가시는데 우리 랩런트는 실제로 그 문제가 처음 겪어봤고 그리고 랩런트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삶을 다 살아왔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친구를 놓고 기도합니다. 괴롭히는 친구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가 계속 욕을 쓴다 하더라고요. 그 욕을 쓰는 친구를 놓고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전사님이. 욕을 같이 쓰는 게 아니고, 그 욕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니겠냐. 욕을 쓰는 땡땡땡 친구를 놓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 그 친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학교에 하나님 나라 이마도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나에게 뭐가 오냐? 감사와 기쁨이 나요. 친구와 싸우고 또 문제와 또 공부와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겠죠. 그게요, 내게 짐, 어, 내 인생의 무게가 아니라 뭐냐?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월천 초등학교를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보이니까 너무 감사해요. 상인 초등학교를 보내신 이유가 발견되니까, 내가 상인 초등학교를 두고 기도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요, 어, 내가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선생님 놓고 기도하니까 그 만남이 너무 기뻐요. 그래서 낮 기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랩런트들, 그냥 학교 보냅니다. 잘 갔다 와. 기도 수첩했지? 어, 하나님 함께 하셔 하고 그냥 보내고, 이제 부모님들은 잊어버립니다. 뭐 아이들 잘 학교에 있겠지 혹은 학교 갔다가 잘 오겠지 학원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어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저 세상 현장은 흑암 문화로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정말 랩노트 후대를 놓고 상구상 기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우리 랩노트 학교 보내놓고 엄마들은 커피 마시고 카페 가고 또 애들이 방학하면 엄마들 힘들다는데 어 애들 학교 보내놓으면 엄마들 좋다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희 현장에서 하나님 2, 3, 7나라 5천 종족 살릴 하나님의 전재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이 월촌초등학교와 상인초등학교와 진천초등학교와 현장의 역사는 모든 허암이 주의 속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없어서 계속 시공간을 초월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밤에 기도해야 되겠죠. 모든 일들과 사건, 뭐 어려움들 이 있을 수 있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잡니다. 말씀 속에 항상 말씀을 통해 정리하는 시간. 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가운데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 아 그렇구나.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하나님 이 삼치를 살리기 원하시는구나. 이번 주에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길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시는구나. 그 계획을 붙잡고 잠을 자는 그 축복 누리시길 기도해요. 어, 결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 최고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과 구원과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삼질의 빛으로. 나와 관계된 모든 곳의 역사에 주옵소서 내 안에 심어 두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에덴의 축복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와 교회와 공부에 전무후무의 응답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나타나게 하시고. 보자의 힘, 보자의 달란트, 보자의 미션으로 이삼지 나라 오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목회자, 중직자, 부교역자 렘넌트들이 이십사 보자의 축복으로 살아나 칠십 제자, 칠십 지적, 칠십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 다 함께 어, 선교 대회를 놓고 영적 집중. 한 나라와 한 성교사님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우리 랩런트들은 이번 주에 선교대회 말씀 함께 듣고요. 그리고 주일에도 우리 일부는 우리 부서 예배 그대로 진행되고 9시 예배는요. 그 이후에는 우리 전체 다 초등부 예배 드린 그 자리에서 하나 선교대회로 우리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 선교대회 이 주일에는 우리 랩런트들이 어, 11시 예배도 초등부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후 그 이후에 1시 반부터는 또 선교 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반드시 우리 초등부 다 참여할 거예요. 어, 포럼 함께 하고 어, 오후 예배 참석하는데 어, 오후 예배 때는 또 중남미의 김철현 선교사님께서 어, 메시지 주십니다. 그래서, 어, 특별히, 어, 유초소 성가대로 인도받는 데오후예 배때 우리 선생님, 부모님 랩넌드들 어, 유초소 성가대 어, 함께 인도받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집중으로 한중간 승리하시길 기도해요.